조명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잘 교수하게 하시고 또 배운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한 가지를 배우면 열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떤 귀찮은 종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곳을 향하여 오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옆에만 영광이 돌리는 행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 나중에 학생도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찬양인도 하는 법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할 때는 천천히 느린 곡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치러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이 경배합니다. 성령이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피리피에서 그렇게 따로 이 찬양을 좋아. 아버지 사랑하여 살려 하시네.
아무리 그가 해도
아프다해도 증거 고통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너의 뼈이
살아계신 주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오직 찬양할 때 밴드
반주만 누르면 이제 나오고 이제 정이 들어오면 자기 키를 맞춰야 돼. 키. 키를 맞춰야 되는데 뭐냐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거 뭐 이거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약곡이랑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한곡 반복 한곡 반복 그다음에 연속 연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거라는 점원이라고 점원 이거 불 들어오는 거야 불 응? 들어오고 그다음에 밑에가 전주가 있어 전주 전주 그 다음에 멜로디 멜로디 그 다음에 후렴 방법 후렴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이제 절반복이라고 해요, 절반복.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이제 큰 대형교회는 뭐 대기때나 오케스트라 반주자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이런 개척교회나 이런 데 모두 거의 다 반주기로 사용. 이 반주기를 잘 다뤄야 돼. 그리고 이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여러 장르의 노래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 반주도 틀어놓고 연습도 하고 곡을 여러 곡을 알아야 돼. 그래야 성인들도 지시하고 다음 곡을 할 때 번호를 알아. 저는 이제 살아있는 반주라고 이제 거의 뭐 26년을 해왔으니까 뭐 저기 제목만 내고 벌써 번호가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유자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기 힘들지. 근데 많은 훈련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뭐냐면 템포예요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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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템포는 뭐야? 속도 속도 그러니까 우리 플러스를 하면 빠르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하면 느리게 되는 거고 응? 그렇고 그 다음에 음정이 나와요 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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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러니까 이 반주기가 제로서부터 플러스 6까지 있고 제로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 1을 놓고 한번 불러보고 또 2을 불러보고 3을 놓고 불러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음성에 맞는 키가 이 뭐든지 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키보다 낮아버리면 목소리가 굵어버리고 아예 저음은 내려가지도 않고 또 높은 음도 올라갈 수가 없고 또 너무 이 키가 자기가 높으면 그냥 소리가 질러지게 되잖아. 귀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 고막에다가 통 과득과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가 가장 강거든요. 키가 키가 맞아야 자기 키에 맞아야 노래가 아름답게 정말 가창력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정 집사는 목소리가 플러스 쪽이 더 가까워. 아예 그 고음, 약간, 맑은 그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약간, 세미클래식처럼, 허스키처럼, 나처럼, 그 정도 되니까, 아마, 이제 일단 3회가 녹화해보고, 4회가 녹화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보셔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주 방법이 나와요, 연주 방법. 연주 방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음량. 음량.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이 플러스라고 할게요. 소리가 커지겠지. 커지고, 마이너스는 또 내려지고, 밑에 건, 밑에 건 무조건 마이너스야.
저는 이 반주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항상 손이 이리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제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아 다음은 또 무슨 찬양을 인도할 때 이제 성령의 무슨 다음 곡이 이제 오잖아 감동이. 그러면 미리 입력을 해놔요. 입력을 해놓고 만약에 한 곡만 반복을 하다가 이게 또 이제 다른 곡이 이제 오잖아 그러면 한 곡만 이렇게 눌러버리면 끝나요. 끝나고 이제 절반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목사님 3절까지 있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 더 하고 싶으면은 한 곡 반복을 해놨다가 이걸 딱 눌러버리고 이 절반복을 2절에서부터 다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누르면 1절, 두 번 누르면 2절이 나와.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시작이 있고 정지가 있고 정지가 있어. 근데 이제 멜로디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멜로디는 어떤 프로들이 아마 이제 이거 주의해서
근데 그 키가 잘 안 맞아. 어제 마이너스 4인가 5에다 놓고 하니까 다들 따라할 수가 없는 거야. 높아서. 그러니까 지금 회중들이 여자가 많은가, 남자들이 많은가, 남자들이 거의 반반이면, 거의 남자도 따라야 되니까, 플러스 2에다 정도 놓으면 거의 남자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플러스 4나 3, 4나 5나 3이라 해도 못 따라해. 근데 플러스 2 정도, 2 정도로 하면은, 거의가 따라할 수가 있고, 플러스 1 정도로 하면은 거의가 다 맞춰서 하는데, 나 같은 경우 플러스 1은 너무 많지, 안 맞아버리지. 키가 너무 낮아버리니까. 그런 거 상태를 잘 이렇게 봐야, 알아야 돼. 이게 한두 번 갖고 안 되고, 자꾸 여기 서서 이것도 조작도 해보고, 작동도 해보고, 이것도 사용도 해보고, 자꾸 차단인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주 방법이, 여기 연주 방법에 지금, 복음성가는 플러스 3에다 놓고 하지만, 만약에 찬송가를 168장이다. 그럼 하나님 나팔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찬송가 번호를 눌러놓고, 이제 4번을 눌러보자고, 4번을. 그러면 오르간이 나와. 이런 소리가 나.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누르잖아. 5번을 누르면 오르간2. 오르간이 조금 더 높게.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눌러보자고, 6번을 눌러보면 파이프, 파이프 오르간이야. 이런 의미야. 7에다 놓고 하면은 파이프 2. 파이프 5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여기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으니까 대회 때 그걸 다 사용해야 되지만 이 옛날에 이런 기교가 없을 때는 대회 때만큼은 7번에다 놓고 파이프 오르간 2. 2로 하면 좀 이렇게 예배가 웅장하게 되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반주가 여기 온 기가 다 들어있고 이거 하나 가지고도 뭐 전 세계를 전국을 제가 이제 옛날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반주기를 가져간 거야. 반주기를 여기 갔는데 다행히 거기는 조선족이 이제 하는 교회인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오산리에 가서 우리나라 복음성가를 다 배우는 거야. 배워서 내가 반주기를 가져가니까 막 그렇게 잘 활용을 했어. 근데 갈 때 이 반죽에 걸려봐야 그 공업구 여기 저기에서 아니 올 때인가 나올 때 이제 거기 향 뭐야 옛날에 물 들어있는 거는 100ml 이상이 만들어가는데 뭐 샤워폰도 가지고 이 반죽에 걸렸는데 반죽에 빼앗는 거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아우 안 된다 이거는 뭐 향수 다 가져가 되지만 이런 걸 이 반죽이 안 돼서 막 가들가들 해가지고 반죽을 그때 회수해 갖고 왔지만 이 반주 전 세계를 가지고도 뭐 미국에서도 뭐 이 반주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뭐야 김혜영 뭐지? 혜영 목사님. 어, 네? 미갈 다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얼마든지 시너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8서부터는 이제 체인배. 그다음에 이제 구음은 이제 피아노가 나오지네요. 이제 피아노. 이제 곡을 배우려면 이제 피아노 갖고 연주를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갖고도 피아노 이제 소리가 나오고 또 구에다 보면 소프라노 반 피아노.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또 엘토 피아노. 12번은 테너. 그러니까 이 기계가 아마 20번까지 있을 거야 아마. 베이스,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이 기계를 이제 복음성할 때는 이게 복음성가 가사를 눌러놓고는 더 이상 안 올라가. 3번 이상으로 안 올라가. 근데 찬송가를 눌러놓고 번호를 눌러놓고 하면 이제 계속 올라가면 뭐 파이프 오르간 피아노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 이건 특별한 경우인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갖고 내가 음을 배우고 음을 맞춰보고 하려면 피아노가 지금 없잖아. 여기 없으니까. 반죽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거기 피아노가 자기 음, 키 이런 거를 맞춰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이런 걸 특별한 경우만 사용하고 거의 대회 때도 3번을만 사용을 하지. 그리고 이제 어떤 특성할 때, 자기가 특성할 때 더 음을 부드럽게 너무 소리가 강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그걸 프로들이 해낸 거야. 프로들도 1번이나 2번에 그 이제 연주 방법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번에다 해놓고 MR을 멜로디를 해놓으면 완전히 정말 소리가 안 되네요. 한번 봐요.
6이나 놓고 하면은 아무도 못 따라해.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그 키를 맞춰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한 키, 만약에 내가 깰 수 있는 살이 4에다 넣었는데, 4에다 넣으면 반 키야. 반 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야. 2의 3에가 반 키야, 반 키. 반 키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응? 지금, 내가 플러스 지금 4에다 넣고 있잖아. 응? 그러면, 3에다 넣고. 근데 2에다 하면 내가 목소리가 이제 붉어지지. 우리 한 번, 그러면 이제 우리, 김별정 목사님 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빛이 없어도 하나의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대신으로 나를 믿고 주님의 눈을 덮음으로 나는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의
그럼 한 다시 플러스 4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